그러면서 제가 말도 안 돼. 이 생각도 잠깐 했어요. 이게 정말 이게 이루어진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얼추 맞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하와이 대저택의 마인드 초대석.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너무나 귀한 손님이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이시자 공무원 시험계 스타 강사이신 전효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이제 공부법 영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어느 정도에서는 일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기존에 어떤 제가 강연했던 것과는 지금 시점에 맞는 얘기들이 서로 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어떻게 보면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가난이라는 건 어린 아이였던 전효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린 시절에 저는 저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부자이고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는 건데, 약속물 따러 가는데 그 페트병을 써요. 그 간악산에. 근데 그 뚜껑이 없어졌다고 그걸 가지고 엄마를 막 잡고 100원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 5시부터 한 7시까지 동네를 뺑뺑 돌면서 서글픈 마음이 그때 좀 들었었어요. 해가 이연이어지는데.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렸을 때 가졌던 좀 가난에 대한 기억이고, 그게 가난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건줄 알았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돈이 없구나라는 관점을 그나마 좀 인지하게 된게,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저희 엄마가 오셔서 꽃을 하루 종일 꽃 얘기만 하는 거예요. 꽃을 지금 3만 원 주고 샀는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지금 사진 찍고 이거를 반납하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아, 이게 환경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도 알았지만 점점점 이제 환경이 좀 다르구나라는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집이 어려워서 어린 시절 내내 마음이 쉬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전에.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엄마를 웃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었는지 그때 기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좀 너무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부모님이 싸우고 이런 걸 많이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엄마가 버티고 있는 게 너무 가엾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좋은 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가 한 번은 아버지가 누굴 데리고 집에 왔었는데 방에 들어와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입을 옷도 없는데 이제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내가 가진 게 없다 이런 거를 굉장히 한쪽에 누르고 살고 있구나. 중학교 됐을 때는 이제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 그나마 그 동네에서 보면서, 도서관에서 이제 보면서, 아, 저런 데 엄마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셨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정말 이거는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막상 학생일 때는 공부밖에 할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법도 몰랐어요. 집에서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한번 이제 이사를 나가는데, 이제 전세로 살던 집에 나가고 새로운 집에 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삿날을 못 맞춰서 제가 저희 반에 저희 학교에 쌍둥이 자매가 전교 1, 2등이었던 친구랑 친했었는데, 걔네 집에서 제가 일주일 정도 지내게 된 거예요. 걔네 집에서 원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눈치 없이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때 어깨너머로 공부법을 많이 배웠어요. 학교 갔다 오면 손 씻고 간식 먹는 거구나. 학교 갔다 오면 책을 복습하는 거구나. 관련 문제집이 있구나.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어깨너머로 배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시험 봤을 때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난그 집에서, 저희 집에 전화해갖고, 효진이 컨닝했다고. 저희 엄마가 그런가? 막. 뭐 컨닝한 건 아니었는데, 점점점점 제 스스로가 이제 공부를 터득해 가면서, 아, 공부를 잘하면 좀 존중받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회적 성취,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저가 존재한다는 거를 능력으로 계속 입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어떻게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만 주구장창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학생이면 교과서를 막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있으면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성 같은 거죠. 거기 들어가 있으면 누가 절 때리지도 않고 뭔가 귀찮게 하지도 않고 공부하니까 엄마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누굴 위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무언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잠깐 배우고 머리로 보는 시험은 내가 못 따라가지만 나는 이걸 매일매일 외우든 씹어 삼키든 결국 정석을 뭐 열 번 먹든 쓰든 결국 나는 만점을 받을 거니까 이건 긴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성실함이 쌓여서 보는 시험에서는 계속 안 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들이 뭐 수능이고 이렇게 해서 대학까지 뭐 다 좋게 간 건데 사실은 매번 모든 시험에서 이기거나 시험이 쉬웠거나 선두를 달린 건 아니었어요. 공부에 타고나서 재능이 있어서 하는 대로 막 쭉쭉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었다. 이제 모르겠으면 일단 외우는 거야. 정석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풀 내공이 좀 근력이 만들어지면 한 문제를 놓고서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사실 거의 접하지 못한 셈인데 그러면서 이제 공부력이 생기는 거죠. 어차피 내가 격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고시까지 혹은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힘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공부에 있어서 누가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지 않았던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가셨을 때 선생님처럼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학교 공부만으로 들어온 친구나 동기나 선후배들이 있던가요? 지방에서 한 명씩 이렇게 플랜카드 붙이면서 오는 애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데 이제 저처럼 좀 많이 척박한 환경에서 큰 아이들은 다 소중한 거죠. 모든 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안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때 부가 대한민국이 대물림 된다고 하는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딱 그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엔 또 내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동기들 중에도 좀 있죠. 그런 친구들이. 학부 시절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당시 학비나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서 알바, 그러니까 과외를 무려 4개를 하셨다고 했어요. 네. 이때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없으면 그만큼 내 시간을 노동했어야 되고 노동을 하니까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나 이렇게 영어 서적을 봐야 되고 나름대로 이제 외부의 학원이나 이제 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가 커야 되는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한계에 좀 부딪힌 거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학교 끝나고의 시간들을 다 이제 과외나 이런 걸로 쓰니까 이제 학과 공부의 재미가 좀 점점 주는 면도 사실 있었어요. 경영대에서 사법시험을 딱 준비할 때도 항상 바닥이 막 울리고 춥고 막 이런 데서 불안정하게 지내니까 공부 시간도 잘 못 잡아내겠고 이게 점점점 이제 내가 패배하는 요인이 되니까 원망스럽더라고요. 처음으로 내 능력 범주를 벗어났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좀 지원이 필요하구나.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쿵 저렇쿵 해서 뭐 헬스장은 운동장 뛰고 그다음에 좋은 공간은 학교 도서관 공짜로 쓰고 이제 그 한계 안에서 나는 붙고 싶으니까 내 전력을 다하는 거죠. 매일매일에. 모르겠어도 그냥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모르겠는데 넘어가야 되는 거. 제가 내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하는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한 주제를 모른다고 해서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모르면 멈추고 6년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몰라도 넘어가고 일단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와서 보면 보이거든요. 저도 저희 구독자님들께 이 시험을 위한 책은 아니지만 독서를 하실 때 어떤 특정 책이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다 내 인생 책이다 라는 것이 있으면 똑같은 책을 계속 보십시오. 같은 책을 여러 번 들으세요. 오디오북으로도.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2회독 3회독 할 때마다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2회독 3회독이 쌓이면서 내가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1회독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2회독 때는 크게 와닿게 느껴지고 또 3회독 때는 또 다르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원리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네요, 선생님께서도요. 네, 좋은 책을 읽듯이 네, 어떤 좋은 학문인데 이제 여러 번 읽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더 가볍게 마음을 가지면, 저도 이런 접근을 많이 해요. 수업 때 전체적으로 영화 보듯이 편하게 그냥 한번 봐라. 이제 과외를 접고 조금이나마 이제 부모님께 딱 1년만 저를 도와주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세상과의 단절, 고립, 네, 셀프 고립의 시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네. 이때 핸드폰도 없으셨고 정리해요. 친구들 다 끊고 완전 세상과의 단절. 그쵸. 이렇게 시험을 1년 만에 붙기 위해 해나가셨다고 했어요. 이때 얘기를 한번 좀, 이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이제 1년간 지원해주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다시 화장품 방판도 하시고 막 이렇게 됐는데, 제가 가외를 해서 한 시간에서 버는 걸 엄마가 최저시급으로 벌려면 훨씬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가외를 거의 내려놓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저한테는 그 돈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나는 한 시간 공부하기 위해서 엄마가 막 몇 시간씩 서서 일을 해서 그 돈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죄책감이 들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조용히 고립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이상한 여자 되지는 미친 여자 이렇게, 왜냐면 너무 앉아서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도서관을 옮기고 환경을 옮기고 나서부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없애는 훈련 어떻게 했냐면, 사물함에 한번 넣어놓고 가봤어요. 그러면 이제 중독처럼 막 되게 급한 연락 못 받은 것 같아서 보면은 생각보다 연락이 없어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 일주일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핸드폰 없이 사는 삶이 한번 해보면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가끔 하는데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에 집중하고,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아이들 잠깐 볼 때도 집중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그래서 현관에 그냥 넣어놓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도 일단 차단하고 지금 집중해야 되는 딱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외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저희 때는 막 인맥이 중요하다, 막 인맥이 성공의 큰 요소인 것 같은 책들이 많았는데, 요새 책들은 제가 했던 방식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뭐 몰입이라든지 원생이라든지. 그렇죠. 그 평범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시간을 한 곳에서만 써서 그 역량만 엄청나게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거를, 그게 대중적인 방법이 아닌데도 사실은 그 방법을 선택했고, 제 역량이 엄청 세지니까 그 분야에서는 이제 탁월한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랑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고, 그냥 저는 제가 한번 이걸 마음속에 철학을 갖고서 생각해봤던 거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굉장히 외롭지만 그 자체가 또 인생이고 삶이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전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 거다라는 걸 한번 정립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막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하는 게 지금도 좀 있지만 그땐 더 심했을 나이니까 그런 거를 좀 잡아줬죠. 그게 없었다면은 제가 이제 할 수 있었을 어떤 것들 중에서 조금 더 낮은 단계의 어떤 삶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온전한 고립과 온전한 몰입을 함으로써 이제 한 번 더 이제 경쟁을 한번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사람보다 더 기회를 더 손쉽게 얻는 거죠. 윈스턴 처칠이 그 정적들한테 쫓겨서 런던 외곽으로 유배 가듯이 가 있었을 때 그때 이런 말을 남겼었거든요. 이 고립되는 시간이 내 인생의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시간이다. 그렇죠. 예. 선생님이 딱 그러셨네요. 그 고립되고 핸드폰 끊고 친구 끊고 모든 걸 다 끊고 하던 시간에 선생님 인생의 다이너마이트를 그때 만들어내셨어요. 예. 그 당시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모습을, 나의 모습을 스스로 상상해보고, 또는 난 당연히 합격해, 합격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상상이 잘 안 들어서 그거를 오히려 구체적인 시간 안에다가 일정을 표를 넣었어요. 빈 종이에다 썼어요. 어머, 이렇게 해서 내가 이때 2차 붙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 되고 그러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그럼 2007년, 2008년 말일 때 난 연수원에 있고 막 그래서 그런 상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도 안 돼. 이 생각도 잠깐 했어요. 이게 정말 이게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얼추 맞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걸 성취해 있고, 그러니까 막연히 뭐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 길을 내가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걸 위해서 몰입을 해서, 왜냐면 그걸 못할 거면 몰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정리하면 안 되잖아, 사람을. 근데도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걸 이룰 거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인 거죠. 이렇게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으니까 붙어야 되는 거고, 또 사람들이 아우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다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이러면서 약간 좀 안 드러내잖아요. 되게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강하게 몰입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나의 결연한 걸 보여주고, 그럼 나도 부담이 되니까 반드시 붙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확신은 없어도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죠. 붙을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아무나 내 시간을 깨고 들어오지 않게, 내가 공부하기란 시간은 오로지 공부에만 쓰고, 내가 수험생이고 나의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하기. 그러니까 뭐 만나자 이러면 씩씩 나가는 게 아니라 너는 뭐 시간 많잖아, 이런 거는 절대 이제 없는 거죠. 저한테 스타 강사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선생님의 삶에서도 여전히 불쑥불쑥 두려움이나 슬럼프 같은 건 찾아오실 겁니다. 이 슬럼프라는 게 찾아왔을 때 선생님만의 팁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내 감정은 어떤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런 보니까 제가 쫓기고 항상 행복하지가 않고 남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때부터 이제 심리학 서적, 심리학 박사님께 많이 물어보고 아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좀 배우면서 계속 자아성찰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이렇게 동요돼요. 그러니까는 막 활기차고 화이팅 이게 아니라 딱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서 하루에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날 있을 스케줄을 좀 머릿속에서 그려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개강한 날인데 많이 긴장되거든요. 근데 늘 10여 년간 잘해왔었어. 개강 수업 다 잘 지냈고 이렇게 해서 합격자 많이 났지? 이러면서 잘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그냥 지나갈 거야, 항상. 그래서 저도 살면서 이제 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어렸을 때 상처나 그런 걸로 인한 그 내면의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파하는 거를 이제는 좀 보려고 하고, 얘한테 밥을 좀 앉아서 먹여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한테 진짜 부모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의 어두움 같은 거를 좀 밀어내고, 나는 나로서, 왜냐면 부모님은 항상 싸우고 항상 어둡고 항상 불안해하시고 항상,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세습되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내 때에 좀 내가 성숙해서 방어를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다른 분야지만 공부하고, 이제 조금은 마음 자체에 대한 고민과 훈련? 이게 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40대 초반이지만 50대, 60대 분들의 요새는 그걸 강연을 좀 봐요. 50 이후에 막 삼성에서 대기업 임원 되게 잘 나가다가 이제 그만뒀을 때 갑자기 허무해지는, 그러니까 인생의 이런 성취가 모든 게 다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치를 좀 남들보다 더 빨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40인데 저는 50이나 60 됐을 때 몸이 쇠약해지고 일자리에서 내가 밀려나거나 일을 그만하게 됐을 때 얘 나, 그리고 나이 든 나, 그런 나는 어떻게 느낄까?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공부예요, 공부. 계속 공부해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듣는 내내 너무 와닿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날 하루 있을 일, 그리고 예를 들어 오늘같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지금까지 10여 년간 내가 잘해왔잖아. 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게 사실 아침에 우리 뇌는 사실 사람인 이상 이 각 중추로 이 두려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띄워보내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근데 그렇게 아침에 뇌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부산스러워지기 직전에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쫙 한번 훑어보고 성공을 습관화해서, 습관은 사실 자동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게 습관이라는 건 그냥 자동화돼서 저절로 하게 되는 건데 선생님도 지난 10여 년간 이런 중요한 고비고비들마다 중요한 이벤트들을 잘 해오셨으니까 이런 마인드셋 같은 거를 계속해 나아가시는 현재 40대 초반에 전효진 선생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는